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 어느새 자가용과 버스로 가득 차버린 서울의 길. 도로 위 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서울 한복판을 걷는 것도 이젠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과연 서울엔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한 길이 없는 걸까요? 쾌적하고 예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한 기분에 빠져드는데요. 데이트를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서울의 걷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거리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또는 1호선 동대문역을 내려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산책 코스는 낙산길. 낙산을 가장 쉽게 즐기려면 동대문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낙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택하면 됩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 낙산공원길을 올라가면 능선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낙산으로 오르는 길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낙산공원길, 낙산성곽길, 낙산길입니다. 산 중턱에선 서울시가 조성한 낙산전시관과 체육시설 등이 있는 낙산공원 입구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산은 북쪽의 북한산과 서쪽의 인왕산, 그리고 남쪽의 남산과 함께 한양의 동쪽까지 산자락이 뻗어 있어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낙산공원 광장 뒤편으로 가면 낙산전시관을 볼 수 있는데요. 낙산전시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낙산이 변천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각종 전시물과 영상물을 둘러볼 수 있으며 낙산에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들과 그들에 얽힌 일화들을 살펴볼 수 있어 낙산길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줍니다. 낙산공원 입구에는 여러 방향의 산책로가 나 있어 어느 쪽으로 가도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조금은 벅차오르는 숨을 잠시 쉬고 갈 수 있는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경관 조망명소 50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된 낙산정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낙산공원의 백미는 옛 수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성곽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서울 성곽은 둘레 약 17km로 백악,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습니다. 동대문에서 해화문까지 대략 3km의 성곽길은 역사 탐방로로도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도시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따라 걷는 기분 또한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곽로를 따라 계속 오르면 드디어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넓진 않지만 광장 분위기를 내는 정상은 산책로의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 데 충분한 낙산공원 정상의 분위기는 낙조에 이르면 더욱 고조되는데요. 산 정상에서 잠시 사색에 잠기다 만나게 되는 서울의 야경은 낙산공원이 주는 또 다른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나와 홍릉 방면에 위치해 있는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의 부속 수목원인 도심 속 숲 홍릉 수목원입니다. 홍릉 수목원은 도심 한복판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13만여 평의 울창한 숲 중에서 3만 평 정도를 개방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만 개방을 한다니 휴일에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 코스로 안성맞춤입니다. 홍릉 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1세대 수목원답게 관리가 잘된 수종들이 많은데요. 제3수목원에는 세상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문배나무를 볼 수가 있고 그 옆으론 1920년대 중국에서 처음 들여온 두축나무 암수 두 그루도 자라고 있습니다. 정문 오른편에 위치한 침엽수원 산책로로 접어들면 본격적인 산림욕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울타리를 따라서 나구성 거목들은 물론 다양한 수종들이 웅대하게 서 있는 산책로는 가을 낭만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곱게 물든 단풍과 어우러진 연못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데요.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홍릉터를 지나 계속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수정관리를 위해 잘려진 나무들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손을 거친 자연의 모습이지만 건장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엔 충분합니다. 조경인의 숲이라 새겨진 커다란 암석을 뒤로 하고 조경수원에 들어서면 수형이 멋진 나무들과 화려한 단풍을 뽐내는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들리는 지저귀는 새소리와 곱게 물든 단풍길을 거니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욕뿐만 아니라 야생화와 다양한 나무들을 돌아보면서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홍릉 수목원이었습니다. 도심 속 푸른 섬이라 불리는 올림픽공원은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잘 가꾸어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메카로 사랑받는 평화의 광장을 비롯해 올림픽공원은 45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지로 조성되었는데요. 올림픽공원은 그 규모만큼이나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몽촌토성은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34km에 이르는 몽촌토성은 낮은 구릉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길로 따라 걷는 산책로입니다. 몽촌토성은 백제 초기의 대표적인 토성으로 해발 45m 내외의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축조된 것입니다. 백제의 옛길을 생각하며 잘 정리된 잔디구릉을 걷다 보면 현실을 떠나 과거로의 여행을 하는 기분에 젖어들게 되는데요. 이처럼 몽촌토성의 산책로는 한적하면서도 운치가 있어 잠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운치를 느끼며 몽촌토성의 구릉을 타고 내려가면 투명한 햇살을 가득 담은 호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물에 비친 푸른 하늘과 물길을 타고 온 황갈색 바람을 벗삼아 몽촌토성에선 사계절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색빛 도심에서 찾아낸 푸른 보석 같은 서울의 숨은 산책로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사색에 잠기며 화려한 산세의 정취를 느끼고 바람마저 벗을 삼을 수 있는 금빛 산책로로 오늘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